네, 안녕하세요. DC 노유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예제 21번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가 중간에 구멍이 뚫린 물체인데, 이 중간에 구멍을 못 뚫으셔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막 동적 UCS 배우신 분들이 대도 안 하게 동적 UCS로 그리시려는 분도 있는데, 그걸로 그려도 그려지겠지만 힘들게 그리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그리면 될것 가지고 힘들게 그리고 있어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얘를 리미치를 우선은 맞춰야겠죠. 자, 얘는 리미치를 제가 그냥 저 0, 콤마 0부터 제가 64 더하기 36이 100이죠. 100이고 가로가 160, 콤마 100으로 할게요. 160, 콤마 100으로. 자, 얘는 0번. 그리고 X를 깨시. 우리가 필요한 거는 offset 36. 그리고 여기서 middle점. 얘를 중간에 박으면 되겠죠. 이렇게 박으시고, 여기서 얘는 잠가주세요. 자, 지금 제가 요까지만 그려놓은 거예요. 요렇게. 자,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그리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리시고, 라인으로 쭉쭉 올리시고, 엮으신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얘는 리젠으로 합치시고, 여기서 서클도 얼마짜리? 16짜리 한 개, 서클도 얼마짜리? D18짜리 한 개. 여기서 대충 그으세요. 어차피 합칠 거, 모양이 뭐 어떻든 문사가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세요. 뭐 저걸 또 예쁘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상관없죠. 얘가 우측면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우측면으로 아까 앞에 작업을 해서 이렇게 디비졌나 보네요. 이건 뭐 돌리면 되겠죠. 잠시만 돌릴게요. 로테이터로. 여러분들은 탑뷰에 그리세요. 탑뷰에. 탑뷰에 그리셔야 돼요. 자, 다시 열리고 그릴게요. 자, 얘를 익스트루드. 얘들 익스트루드 얼마 하냐면 이게 16이죠. 16. 얘는 SUN 타신 다음에 엄마 짚고 엔터 새끼 짚고 엔터 빼주시고, 얘는 미라면 되겠죠. 미라. 얘는 익스트루드 얼마냐면 높이가 96이죠. 그럼 96 하면 되겠죠. 96. 96 하시고, 자, 여기서 라이트 뷰에서 얘 선을 끄면 되겠죠. 얘는 뭐 어디 그려지든 상관없어요. 그냥 대충 끄시고 옆으로 이 옷을 한번 찍으시고, 옆으로 얼마? 16 엔터 하면 얘가, 이 거리가 딱 16이겠죠? 제가 XLA 엔터, 45도죠. 45도로 여기 찍으시면 돼요. 이게 135도니까 이게 45도잖아요. 그 다음 슬라이스로 이렇게 날리면 되겠죠. 얘들은 지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원은 여기서 이렇게 스케치 하신 다음에 레볼브로 돌려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탑뷰에서 그린 다음에 로테이트로 돌려도 돼요. 여기 대충 그리세요. 여기서. 중심이 여기죠? 중심이 여기니까 이 점이잖아요. 얘 얼마? 지름이 68짜리. 그런 다음에 익스트루드 그냥 대충 많이 하세요. 알아서 뚫고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 쟤를 로테이트로 돌리면 되겠죠? 몇 도? 45도. 이게 90도니까 이 각도가 45도잖아요. 됐죠? 엄마 짚고 엔터, 새끼 짚고 엔터. 엄마 짚고 엔터, 새끼 짚고 엔터. 한번 이렇게 금방 그려졌죠. 이거 제가 안 녹였네요. 이거 얘 빼기 전에 녹이세요. 안 녹였으니까 선이 이렇게 남아있겠죠. 얘들을 녹이시면 UNI로 얘들이 쇽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빼세요. 됐죠? 이렇게 이제 제대로 나오겠죠. 자, 정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매일. 자, 3P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자, 이 거리 값이 209.7287, 209.7287. 맞죠?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얘를 3P로 어떻게 여기랑 여기 4분점이랑 여기 끝점이랑. 자, 얘는 185.7358, 185.7358.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